됩니다. 오랜만에 덕인집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잘 계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네. 근데 뭐 저 때문에 왔다는 손님들 많이 계시던가요? 많이 오시대. 아, 기가 막히게. 오늘은 여러분 뭐 삼합 먹어볼 겁니다.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덕인집에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때 이 전에 영상에서 막걸리나 뭐 이런 거 좀 같이 한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좀 아쉬워했던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막걸리도 오늘 좀 주문을 했습니다. 홍어회도 나오고 막걸리부터 한 잔. 쏴쏴쏴. 진짜 이 집 공원은 한 번도 저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제 최고의 홍어집입니다. 삼합집 가시면 여러분들 단가 좀 맞추기 위해서 이 고기를 수입 고기를 좀 쓰시는 데가 많은데 이곳은 절대 국산 고기가 아니면 사용을 안 합니다. 좀 가까이 한번 보시죠. 보시면 홍어. 그리고 또 김치가 또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이 영상을 보고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제 근접 샷 때문에 많이들 중독돼서 보셨다고 하는데 오늘 역시 근접으로 한번 좀 촬영을 해봐야죠. 코심 소리 한번 또 들어보셔야죠. 물기가 잘 빠져가지고 오늘은 홍어가 오돌뼈가 많은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고기 오돌뼈를 한번 대신 씻는 스토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까지. 쏴쏴쏴. 아, 막걸리 부드럽고 진짜 괜찮네요.
아, 다른 데서 이렇게 또 삭힌 느낌도 안 나는데, 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제가 올 때도 아쳐가지고 부산에서 제 영상 보시고 여기까지 드시러 오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화면에 뭐 얼굴 나와도 괜찮나요? 아니면은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 모자이크 어디서 오셨나요 혹시? 부산이요. 부산에서. 와, 부산에서 저 먹는 거 보고 여기하고 원래 88포차하고 좀 네. 가서 드셔보시려고 했는데 일요일은 88포차 영업을 안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여기만 또 어떻게 또 오시게 됐네요. 어. 혹시 어떠셨나요? 드셔보시고?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아, 다른 데는 확실히 다르죠. 네. 확실히 다르죠. 어, 원래 다른 뭐 홍어도 드셔보셨어요 혹시? 시도는 아주... 한두 번 해봤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뭐 삭힌 맛이 막 많이 나기보다는 네. 그 매운 느낌이 좀 더 네. 기분이 잘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단골집으로 자주 왔던 데거든요. 네, 그거 보고 왔어요. 아이고.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하나만 보고 이렇게 좀 달려와준 우리 또 사장님이신데 아, 제가 여기 끝나고 어, 시원하게 맛있는 거 한번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상 앞으로도 자주 봐주시고 좀 이따 우리 같이 한잔하면서 네. 얘기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랑해라고 표현했던 애입니다. 어. 소금만 살짝 묻혀가지고 수아사스. 와, 진짜 이거 최고예요, 진짜. 와. 여기는 진짜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요, 여러분. 수아사스. 홍어가 그리고 처음이신 분들 드신 데 좀 겁이 난다 하시면 제가 몇 번 홍어 처음 드실 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밥거리를 먼저 입에 살짝 한 모금 머금으세요. 그래가지고 시원했지. 한번 40분이 될까 보면 들어갔죠. 2시간 걸리도 맛있어. 홍어를 넣고 한 두어 점, 아, 두어 번 씹고 그 다음 막걸리를 살짝 넣어서 같이 씹어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드시기 수월하죠. 처음 드시는 분들은 고기만 드셔도 맛있을 겁니다. 부들부들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사모님께서 애국 조금 주신다네요? 맛 안 봐요.
미쳤나? 나 정서에서 먹어야 돼. 내가 내일 아끼네. 근데 고기도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 오면 사실 홍어를 거의 중점적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라니까? 어, 나 마지막 홍어네요. 진짜 나 솔직히 열받더라. 이거 못 벌어. 내일 못 벌어. 야, 이거 진짜 왜 탄가? 와, 갈치 속적. 오. 시간 잠깐 줄게. 예. 여기는 밤 양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아, 제가 목포에 있는 다른 홍어집에서 밤 양 좀 적게 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셨었는데, 아, 이거 잡곡밥에다가 야, 옛국 밥에다가, 와, 여러분 갈치속젓, 목포 진짜 갈치속젓 죽이거든요. 아, 이거 하고, 어우, 이 젓갈. 그리고 아, 백김치까지. 아, 진짜. 와, 진짜 엄청 시원하고. 아, 갈수 없죠. 감격적인 맛이 진짜. 살이구나. 젓가락 딱 올려. 와. 아. 고기에다가 갈치 속젓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돼지고기도 좋아하는데 여기 돼지고기 진짜 너무 맛있는데 홍어랑 같이 먹으면 이상하게 홍어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 네. 아, 여러분들 진짜 명불허전 여기는 정말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제 단골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맛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코로나 사태 조금 진정돼가지고 뭐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목포 쪽 오시면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덕인집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찾아요.